네네.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 지금 볼라 그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기름이 남았어요. 남았어. 원래 그 가득 채우고 지금 뛸수 있는 키로 양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날 제가 4,520km에서 장착을 했는데, 20km에서 장착을 했는데, 지금 4,772에요. 4,772. 4,770인데, 기름이 아직 남아있다.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름 양 있잖아요. 양과 이 메다방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몇 키로 뛴다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는 67키로로 나와 있는데, 네. 눈금은 지금 하나 반이 남았어요. 하나 반. 눈금이 하나 반이 남았, 네. 4,772키로를 뛰고도 눈금이 하나 반이 남았다. 네. 오늘 지금, 차를 좀 조져가지고 162km까지 내가 때려밟았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도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4,522이란 숫자가 4,520km에 네네. 제가 이거를 장착을 한 날이에요. 장착을 그 했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러면 4,520km에 탄을 장착했는데 지금 4,772 그러면 252km를 더탄 거네. 252km를 탔는데. 탔는데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기름이. 평상시대로 하면은 지금 제가 기름을 넣었어야 돼요. 앵꼬불이 들어와가지고. 평상시대로 했으면은.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4,520이 만땅을 주유했을 때뛸수 있는 키로수가 아니라 원래 아니요, 4,520에서 그냥. 원래 4,520km에 그때 기름이 얼마 들어있었는데, 그때. 그때 기름이 F에서 네. 그러니까 절반에서 하나 더 올라갔어요, 눈금이. 절반에서 하나. 절반에서 하나. 예. 고랬는데, 지금 4,772km를 떼는데도 아직까지도 한칸반 정도가 주유가 네. 남았다. 그 사진 보시면은 네. 제가 그거 보내드린 거예요. 아, 저도 지금 그래요? 놀래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날 제가 네. 만땅을 넣지 않았어요, 그날. 아, 그날 만땅을 넣었다고요? 아니요, 그날 만땅을 안 넣었어요, 기름을. 안 넣고 장착을 하고. 안 넣고 장착을 했는데, 장착할 때는 네. 눈금이 네. 절반을 기준을 했을 때, 네네. 우측으로 한칸더 약간 오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한칸반딱 남았어요, 지금. 4,700, 바닥에서.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4,772. 252km를 더 타고도 한칸 반이 남았다. 예. 그럼, 그러면은 네네. 결론적으로 네. 이게 연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도 잘 나가고 지금. 그래요? 사장님이 원래 그러면 지금쯤이면 주유를 했어야 된다는, 앵꼬불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여태까지 사장님이 주행하던 그 습관으로 봤을 때? 예. 운전하는 아.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날 장착할 때제 네. 차에 덕쟁하면 짐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아, 그때 참 짐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몇 킬로 정도? 그짐 있고 제가 가스통을 하나 더 완빵 10kg짜리를 하나 더 싣고 지금 운행을 하거든요, 오늘. 네네. 그래서 아 오늘은 기름 넣어야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안 넣었어요. 그래요. 마음 가득 주의하고 한번 또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이제 네. 작전이 뭐냐면은 네. 이 차도 디젤이니까 누소스 달려 있어도 냄새가 났어요. 네네네. 매캐한 냄새가. 네네. 근데 그게 안 나요. 주차장에서 제가 예열 딱 걸고 네. 예열을 제가 10분을 걸어요. 네네네. 시동을. 네. 근데도 그 냄새 안 나요. 주차장에서도.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게 맞는 게, 저 유삭준강 시스템 같은 경우가 뭐 흡기관에서 빨리 빨아당겨지고 배기에서 또 그만큼 쭉, 배기 배출이 역류에, 배기가 역류가 돼요. 배기가스가. 역류가 되는 그걸 갖다가 배출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배출류를 갖다가 감소시키니까 쭉다 빼줘버리니까 무조건 차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배기 손실률을 높아져 버리게 쫙다 빼져버리니까, 차가 예. 스타트가 빨라요. 스타트가 빠르고. 뒤에서 제가 굼뜬다 그랬잖아요, 고속주행할 때. 그러셨죠, 네.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많이 좋아졌네요, 사장님. 어쨌든 굿입니다, 굿. 고맙습니다, 사장님. 일부러 전화 드리시고. 그래서 네. 오늘
집에서 나오다가 그 CJ 택배 네네. 네. 차였어요. 택배 차는 타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달라고.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보여줬어요, 제 키로. 네네. 기름 남은 거. 기름 많이 남았네. 네.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았냐고 돈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네네. 물건을 주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달겠대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네네. 가서 달라고. 일반인 못 가니까 가서 달라고. 네. 와야 돼요. 그거는 뭐 일반인이 달라고 그러면 어려워서 안 돼요. 리프트 떠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한번 만땅을 한번 놓고 딱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예, 찍어서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아닙니다. 네네. 운전 조심하십시오. 비 오는데. 고생하십시오. 예. 네네.